비실람.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어.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지. 슬아의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 못난 이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가졌어.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요? 그게 정말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 얼마 뒤 아기가 태어났지. 아니 여보, 아기가 두꺼비를 닮았구려. 남편은 크게 실망했어. 부인이 말했지. 못난이라도 좋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아기는 우리 자식이에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마음을 돌렸지. 당신의 말이 맞소. 두꺼비는 틀림없는 우리 자식이요. 잘 키웁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는 모두 뒤에서 수군거렸어. 아기가 꼭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틀림없는 두꺼비예요. 그래도 부모는 귀여운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지. 그러나 두꺼비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림감이 되었어. 두꺼봐, 넌 연못 속에나 가서 놀아라. 아, 두꺼비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두꺼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지. 그래도 두꺼비는 화를 내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기특하게 생각했어. 두꺼비가 생긴 건 흉해도 마음은 넓어요. 그래요, 아무리 놀려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 아버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난처했지. 두꺼비를 글방에 보내면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어. 얘야,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버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 일을 하려면 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진 두꺼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아버님, 저는 꼭 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 두꺼비는 아버지가 답답했어. 아버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훈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혼자 훈장님을 찾아갔어. 두꺼비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말했지. 훈장님, 글 공부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잘 생각했다. 두꺼비도 공부를 해야지. 훈장님은 두꺼비의 청을 쾌히 들어주셨어.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두꺼비는 글 공부를 시작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비는 글을 읽었지. 두꺼비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어. 훈장님은 두꺼비의 재주에 놀랐지. 두꺼봐, 네 재주가 비상하구나. 이러다가 내가 가르칠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훈장님의 덕이에요. 어느 날 훈장님이 두꺼비에게 말씀하셨어. 넌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다. 다른 스승을 찾아가거라. 두꺼비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어.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다음날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꺼비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지.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두꺼비는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 집을 떠났어.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도사님께 절을 하고 용건을 말했지.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그런데 도사님이 자리를 뜨자 제자들은 새로운 두꺼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혼을 냈어. 이러지 말고 날 풀어줘. 제자들은 두꺼비를 때리며 조롱했지. 두꺼비 주제에 무술을 배워 뭘 하느냐. 두꺼비가 말을 타면 참 볼만하겠다. 그러나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어.
다음 날 무술훈련이 시작되었지. 오늘은 활쏘기다. 관역은 저 앞산의 바위다. 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서서 활을 쏘았어. 화살은 모두 앞산의 반도 못 미쳤지. 화살에 힘이 없다. 이번엔 두꺼비가 쏘아라. 네. 두꺼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어. 두꺼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쌩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더니 앞산의 바위 한가운데가 꽂혔지. 아니 저 두꺼비 녀석 웬 힘이 저리 센가? 제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 두꺼비는 말타기, 활쏘기, 창던지기 등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날로 익숙하게 했지. 두꺼비의 무술 솜씨는 날마다 늘었어. 어느 날 도사님이 두꺼비를 불렀지. 두꺼봐,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대로 산을 내려가라 하십니까? 넌 이 산에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두꺼비는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 그래, 무술을 많이 배웠느냐?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본 아들이 대견스러웠어.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도 배울 것이 또 남아있습니다. 또 배울 거? 그게 뭐냐? 농사일입니다. 농산일을 배워야 아버님을 도와드리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농산일을 배웠어. 어느덧 두꺼비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지. 아버님, 이제 농산일이 힘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넌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어엿한 농사꾼이다. 그런데 아버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또 배울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엇이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기특했어. 아버님, 이번에는 노젓는 일을 배워 뱃사공이 되어보겠습니다. 뱃사공? 그러려무나. 두꺼비는 뱃사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짐을 안전하게 실어다 주었지. 사람들은 두꺼비를 칭찬했어.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어.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특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지. 두꺼비에게 시집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버님, 최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보세요. 뭐? 최진사에게? 네, 그대겐 딸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꺼비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최진사를 찾아갔어. 두꺼비 아버지와 최진사는 오랜 친구 사이였지. 두꺼비 아버지는 최진사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어. 어허,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 난처해진 최진사는 직접 딸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나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두꺼비의 색시가 되긴 싫다고 말했지. 최진사는 끝으로 셋째 딸에게 물었어. 네가 시집을 가겠느냐? 네, 저마저 거절한다면 아버님이 친구 사이의 정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 딸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어. 아버지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두꺼비와의 혼인을 승낙한 거야. 고맙다. 너의 효성이 갸륵하구나. 최진사는 그런 셋째 딸이 사랑스러웠지. 마침내 최진사의 셋째 딸과 두꺼비의 혼인날이 되었어. 어쩌면 색시가 저리 고울까? 꼭 하늘나라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같아요. 정말 아까워요. 저런 처녀가 두꺼비의 색시가 되다니. 아유, 가엾기도 해라. 혼례식에 온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색시를 칭찬하며 아깝게 생각했어.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지. 두꺼비가 부모님과 색시 앞에서 말했어. 아버님, 어머님,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한양에 가려느냐? 아버지가 물었어. 아버님, 과거를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숨이 나왔지.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아버님, 과거에 급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 드디어 두꺼비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지.
두꺼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말을 몰았어. 집을 떠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 어느 날 두꺼비가 아주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였어. 계속 꺼라!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어. 어디로 간 놈이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오. 하, 노자가 두둑한 선비란 말이지. 그때 한 사나이가 두꺼비를 가리키며 말했어. 아니, 이건 두꺼비 아니야? 뭐? 두꺼비? 사나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바라보았지. 그러더니 큰 소리를 웃기 시작했어. 두꺼비가 과거를 보러 간다고? 아하하하.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어. 야, 이 두꺼비도 마! 어서 가진 걸 다 내놓지 못할까? 두꺼비는 천천히 말해서 내렸지. 네 놈들은 산적들이구나. 버릇을 고쳐주겠다. 두꺼비는 칼을 빼었어. 에잇! 두꺼비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지. 잠시 뒤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어. 두꺼비는 다시 길을 떠났어. 며칠 뒤 두꺼비는 한양에 도착했지. 두꺼비가 한양거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보고 웃었어. 두꺼비가 갓을 쓰고 말을 탔네. 제법 우젓하구나. 저렇게 하고 어디 가는 길일까? 과거를 보러 가나?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뒤를 따라왔지.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과거 시험장으로 말을 몰았어. 보자, 꼭 장원급제하리라. 과거 시험장은 나라 안에서 모인 내노라 하는 선비들로 가득했어. 여기서도 두꺼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 점잖은 선비들이라 놀려대진 않았지만 두꺼비를 볼 때마다 모두 눈살을 찌푸렸어.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 장원 두꺼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뭐? 두꺼비가 장원? 아니 여기 모인 선비들이 두꺼비만도 못하단 말인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자,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지. 그러나 장원을 차지한 사람은 틀림없는 두꺼비였어. 두꺼비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어. 오, 그대가 장원을 한 두꺼비 선비요. 네, 상감마마. 임금님은 조금도 두꺼비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손수 가까이 와 손을 잡았어. 그때였지. 두꺼비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놀랐어. 두꺼비가 의젓한 선비로 변하다니. 임금님은 두꺼비에게 말했어. 두꺼비 선비는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 네, 상감마마. 실은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두꺼비 탈이 씌워진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지요. 옥황상제께서 장원급제를 하기 전에는 두꺼비 탈을 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여 두꺼비 탈을 벗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네, 상감마마.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장원급제를 축하했어. 두꺼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 아버님, 어머님,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젊은이가 두꺼비란 말이요? 네, 제가 틀림없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부모님과 색시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지. 그제야 아버지는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네가 이제야 정말 내 아들이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정승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어.